제가 출판기념회 여러 번 봤는데 이만큼 좋은 출판기념회를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화려하고 오인 손님들도 좋고 여기 순서에 나와 있는 내림들도 훌륭하고 그래서 아주 제가 마음이 벅찹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이 70이면 종심소욕이라도 불리워라. 그러니까 마음 항상 바라보면서 깜짝깜짝 놀란 정도로 놀라운 분입니다. 이 사람. 여러분들이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잘 모르시지만 또 무시하기 쉽지만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보니까 아주 낡은 분들이 많이 와서 너무너무 아주 기쁩니다. 네. 난 어제 이 책을 보면서 밤 12시까지 잠을 못 잤는데 그래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밤새 잠을 잘 못 잤는데 나이가 적지 않아서 잠을 못 자면 참 발음이 이상해지는데 I'll try my best. 우선 우리 그 강신봉 백경자 네, 우리 강신봉 학자님 또 우리 백경자 선생님 감동적인 이야기 출간 축하드립니다. 제가 토론토 생활이 짧고 연륜이 부족해서 우리 백경자 선생님은 사실 여기서 처음 뵙게 되는데 그래서 이 축사를 좀 강신봉 학자님께 좀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 괜찮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량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신봉 학자님께서 저에게 출판기념회 축사를 부탁하셨을 때 저는 처음에는 사양하려고 했습니다. 젊은 제가 별로 할 얘기는 없고요. 경려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경려를 합니다. 뭐를 경려하느냐? 다음에 또 책을 내달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노인대학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그것으로 일생을 마감하시면 두 분이 해서 좋겠다. 격려 부탁드립니다. 조금 하다가 힘이 들어서 못하겠어 이러지 마시고 근데 제가 지금 조성준 의원 계신 그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제 생각으로는 이 독보감에 대신하겠습니다. 강신봉 회장이 농장을 하기 전에 CN, 그 캐나다 철도국에 일을 했습니다. 그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팔레스타인 피난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 팔레스타인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948년에 이스라엘한테 땅을 뺏기고 세계 각지에서 이제 반 이스라엘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 강신표 회장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애국자니까 밤낮 앉아서 점심 먹고 이 책 감동적인 이야기의 공동 저자이신 백경자님의 대녀 황인수 스테파니아입니다. 제가 처음에 대녀 대모님이 책을 내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아
우리 대모님이 또 일을 내셔서 좀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두 분이 공동 저자이신데 제가 우리 대모님 얘기만 하면은 어떡하라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모든 분들이 강신 부모님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전혀 양심에 꺼리지 않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대모님을 옆에서 지켜봐 저희 우리 스테파노 대녀가 저에 대해서 얘기를 너무 정말 과찬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달이 5월이에요. 제가 5월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지를 않았는데 우리 간학장님이 제마 우리 출판 기념일을 5월에 하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조금 늦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정말 좋은 달을 선택을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 노인들의 두 분 걸음 불편하신 거 이런 걸 생각하셔가지고 그저 학교 오는 날 그날로 교실을 하지 않고 출판 기념을 하자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선견 지명하신 분이에요. 우리 학장님이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강학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오늘 같이 5월에 어린이 날, 어머니 날, 그리고 천주교인들은 성모님의 성모성을 성모님을 기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특히 오늘은 그 일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징조 할머니의 생신 국경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어머니가 5월에 태어나셨고 또 5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축하할 일 그런 일들이 많은 날이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게 정말 좋은 날. 심오한 지성을 내포한 문학이 아니고 그저 수필가가 쓴 단순한 글이다. 수필은 흥미를 주지만은 읽는 사람을 흥분시키지도 아니하며 수필은 마음의 산책이다. 그 속에는 인생의 향취와 운이 숨어 있는 것이다. 수필의 색깔은 황을 찬란하거나 진하지 아니하고 검거나 희지 않고 퇴락하여 추하지 않고 언제나 온아우미하다. 온아우미를 제가 찾아봤어. 온화하고 아담하고 우아하고 아름답다. 뜻이 그렇다고 해 조촐하지만 향기가 있고 아련하다. 수필의 빛은 비둘기의 빛이거나 진주의 빛이다. 비단이라면 면떡거리지 않고 바탕에 약간의 무늬가 있는 것이다. 그 무늬는 읽는 사람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한다. 마지막에 수필은 치유의 문학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글을 쓰는 그 이유의 하나 답을 여기서 제가 찾아서 오늘 내가 듣고 저자로서 올라와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왜냐하면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제가 글을 썼기 때문에 한마디라도 하고 내려가야 되니까 제가 이것으로서 제 독후감 하겠습니다. 제가 혼동일 정도고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서
세 가지 감사할 생각이 드네요.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셨어요. 비가 오면 어떨까, 또 날씨가 너무 더우면 어떨까, 추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주 우리가 최적의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리고, 두 번째는 여생을 한인사에 봉사하고, 또 제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우리 백경자 부학장님 또 김남수 이런 분들이 전국 와서 저를 도와주고 같이 또 같은 길을 가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운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 책을 또 다른 책을 쓴 거예요. 왜? 책이 너무 긴 얘기, 역사 얘기 쓰면 안 읽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거는 맥시멈 3페이지, 2페이지 정도 쓰면 좋고, 그런 글을 또 골랐어요. 골라서 재미가 없으면 안 씁니다. 역사책 아니라 세상 없는 책도, 성경책도 재미가 없어서 안 읽어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두 분의 삶을 통하여서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귀한 마음의 양식들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맛있게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